안녕하세요. 책 속에 담긴 지식을 저자에게 직접 들어보는 과학 책을 만나다의 엄지혜입니다. 오늘날 세계 곳곳은요,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 또 자원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많은 과학자들 지금도 끊임없이 연구를 거듭하고 있죠. 그런데 19세기에는 지금과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인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식량 생산량을 늘릴 수가 있는지, 이것이 시대적인 과제였습니다. 그 해결책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 라는 책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공기로 빵을 만든다고요? 라는 책은 제목부터 눈길을 끕니다. 공기 중에 성분을 뽑아 농작물의 비료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프리츠 하버가 식량 부족을 위해 그 해결 방안을 개발하게 된 시대적인 배경은 어땠을까요? 19세기 말에 전 세계적으로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는 인구 증가에 걸맞은 식량 증산을 위해 대량으로 비료를 생산하는 것이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멜서스의 주장을 따르듯이 당시 독일 인구는 1800년부터 100년 동안 2500만 명에서 약 5500만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19세기 당시 식량 문제는 비단 유럽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직면한 문제였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었는데요.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은 효과적인 비료를 만드는 것. 과연 어떤 성분의 비료가 필요했을까요? 현실적으로 인분이나 퇴비와 같은 자연산 비료를 무한정 공급하기도 어려웠다. 게다가 도시가 확장되면서 사람들에게서 얻을 수 있는 인분의 회수율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유일한 방법은 질소화합물을 사용하여 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공기 중에 풍부한 질소를 질소화합물로 변형시켜 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19세기 말 과학계의 큰 화두였다. 공기 중에 질소는 대기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체 상태인 질소는 식물 생장에 도움을 줄 수 없으나 질소화합물은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질소는 대기의 약 80%를 차지하는 원소로 공기 중에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고 있다. 우리 생존에 필요한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비롯한 생리활성 화학물질에는 반드시 질소 원소가 결합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 상태의 질소가 풍부함에도 왜 질소를 이용할 수 없는 것일까? 그것은 생물체가 기체 질소를 직접 이용할 수 없고 질소 원소를 포함하는 화합물로 변환되어야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리츠 하버가 공기 중에서 질소 화합물의 일종인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방법을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질소 화합물을 만들었을까요? 당시에 질소 화합물을 만드는 방법으로 전기 아크를 사용해서 질소를 산화시키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었는데 이것은 자연 현상을 모방한 것이었다. 벼락이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전기 방전에 의해 질소 산화물이 생성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기 방전에 의해 질소 화합물을 생성하는 방법은 질소 화합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과학자들이 공기 중에 풍부한 질소를 질소 화합물로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실현하지 못한 것을 프리츠 하버가 드디어 그것을 실현시킨 겁니다. 공기 중에서 암모니아를 생성시킨 거죠. 질소 화합물을 얻는 또 다른 방법은 질소와 수소를 반응시켜 암모니아를 생산하는 것이다. 하버가 암모니아 합성 연구에 눈을 돌리는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1903년 무렵에 마굴리스 형제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버에게 암모니아 합성에 대한 자문을 구해왔다.
하버는 화학회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암모니아 합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다. 하버는 포기하지 않고 암모니아 합성에 다시 도전하였다. 30기압 정도로 높여서 실험을 한 결과 처음보다 약 28배 이상의 암모니아를 얻을 수 있었다. 하버는 로시놀과 함께 1909년 7월까지 두 건의 암모니아 합성에 관한 특허를 신청하였다. 하버가 공기에서 암모니아를 생성할 수 있도록 한 성과는 성공한 후 10개월 만에 상업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량 생산을 늘릴 수 있는 데 공헌하게 됩니다. 즉 질소화합물을 포함한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한 것이죠. 공기레오 빵을 만든다고의 저자 여인영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빵책 아닙니다. 과학책입니다. 하지만 제목이 참 재밌죠. 공기로 빵을 만든다. 저 이런 일이 마술이 아니고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공기로 빵을 만들 수 있습니까? 네. 공기로 빵을 직접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공기 중에 있는 화합물질을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질소를 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들고 암모니아를 이용을 해서 비료를 만들고 비료를 이용을 해서 밀을 경작을 하면 결국은 우리가 빵을 만들 수가 있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공기로 직접 빵을 만든다는 의미보다는 공기 속에 들어있는 어떤 화학물질이 이제 밀을 경작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 그것이 빵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책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프리츠 하버라는 노벨상을 탄 사람의 이야기로 이 책이 꽉 차 있어요. 이 사람이 살았던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나서 식량이 부족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 생산량이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요, 질소와 밀 생산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 당시에 그 하버가 살았던 시대에 그 인류의 그 화두는 결국은 어떻게 하면 식량을 증산시켜서 그 굶주림에서 해방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좁은 면적에서 생산량을 늘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비료를 필요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연산 비료라고 하는 소위 퇴비들은 매우 한정적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공적으로 비료를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리츠 하버가 대량으로 합성에 성공한 것은 암모니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암모니아라고 하는 화합물은 수많은 질소 화합물 중에 하나의 종류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잠깐! 질소화합물이 식물 생장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식물은 뿌리로 질소화합물을 흡수해 단백질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단백질이 풍부하게 공급되면 식물이 훨씬 더 잘 자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프리츠 하버는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하는 방법을 찾았다는 건데요. 그 방법은 무엇이었어요? 그 질소가 굉장히 안정한 화합물이거든요. 그래서 질소하고 수소를 결합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가 사용한 방법은 그 촉매를 이용을 해서 그 쉽게 그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죠. 그러면 엄청나게 인류에게 큰 공헌을 한 인물인데요. 하지만 후대 사람들은 그의 이 업적에 대해서 좀 양방향의 평가를 내린다고 책에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인가요? 프리츠 하버는 암모니아를 대량 합성해서 비료를 생산하게끔 도와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많이 생산이 되면 식량 증산에 도움이 됐죠. 그거는 인류를 기아와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준 위대한 업적이거든요. 그 위대한 업적에 걸맞게 노벨상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렇지만 프리츠 하버는 독일에서 그 1차 대전에 화학전을 지휘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화학전을 지휘했기 때문에 그렇게 커다란 인류에 공헌한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거죠. 참 이 화학이라는 것이 인류의 삶에 지대한 공헌을 미치기도 하는데 또 인류에게 큰 무기로 다가올 수도 있는 양날의 검 같은 존재네요. 프리츠 하버가 인류에 공헌한 것은 긍정적인 면이지만 화학전을 통해서 전쟁 중에 많은 군인들을 살상한 행위를 직접 나서서 했다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면이죠. 예를 들어서 암모니아도 마찬가지거든요. 암모니아가 비료의 원료로 쓰인다 그러면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지만 암모니아가 폭탄의 원료로 쓰인다 그러면 폭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상자를 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정적인 면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츠 하버나 화학물질이나 똑같은 이중성을 가진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프리츠 하버 이야기처럼 화학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렵게만 느껴지는데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치고요. 또 우리 주변에 가까이 존재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께서 화학 전문가시니까요. 이 우리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또 화학 이야기, 실생활의 화학 이야기 있을까요? 최근에 동해안에서 눈이 엄청나게 많이 내렸는데 눈도 잘 녹아서 물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눈 자체가 너무 많이 내리니까 사람들을 죽이고 여러 가지 재산 피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질은 이중성이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의 잣대로 나쁘다, 좋다 이런 것을 형용사를 붙이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화학물질이 없는 곳은 이론적인 진공 상태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없는 무슨 제품, 화학물질이 없는 무슨 음식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정보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화합물이 이중성을 갖고 있다,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럼 MSG 같은 경우에도 꼭 몸에 나쁘다고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MSG는 사실은 천연산 우리 음식 재료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파마산 치즈에는 MSG가 다량으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도 적절하게 모든 것이 과하면 문제가 생기듯이 화학물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MSG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하면 아주 훌륭한 요리사도 될 수 있고 너무 많이 넣어서 아주 사람들을 역하게 만들면 아주 여러 사람들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또 화학물질이겠죠. 프리츠 하버 이야기, 사실 노벨상을 탄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책을 보면서도 느꼈지만요. 잘 몰랐어요. 저도 잘 몰랐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야기를 책으로 내셨을까? 왜 프리츠 하버의 이야기였을까? 라고 궁금해했더니 서문에 중요한 의미를 또 적어두셨더라고요. 프리츠 하버는 공기 중에서 질소를 뽑아서 그 인류를 굶주림에서 해방시켜준 은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19세기 인류가 갖고 있는 최대 화두를 해결했거든요. 21세기 최대 화두는 우리가 지구 온난화 문제, 그 다음에 그래서 그것과 연관돼서 이산화탄소의 과량 생산이 문제가 되죠. 그런데 사실 화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뽑아서 그것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연료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제 바람 중에 하나는 21세기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커다란 화두인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한국인 과학자 중에서 찾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이 책을 또 내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책이 단순히 프리츠하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목처럼 공기가 직접 빵을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공기로 빵을 만들어내볼까라는 그 문장 자체에는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19세기 인류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기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낸 하버, 그리고 21세기에 우리가 직면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지구 온난화 방지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공기 중에서 필요한 화학물질을 뽑아서 유용한 물질로 변환을 해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건데요. 여인영 교수님의 바람처럼 한국인 화학자 중에서 이 해결책을 내놓으시는 분이 꼭 좀 나타나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행병 하면 어떤 병이 생각나세요? 유럽 비만학회에서는요, 이 비만을 유행병으로 규정했다는데요. 그만큼 비만은 현대인을 괴롭히는 만성질환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비만의 원인이 바로 인류의 뇌 때문이라는 놀라운 견해를 전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별과 우주에 관한 책까지 화제의 신간에서 만나보시죠. 비만의 진화. 현대인의 유행병인 비만. 비만은 왜 생기는 것일까요? 비만의 진화라는 책의 저자는 그 이유를 뇌에서 찾고 있습니다. 뇌는 모든 신체 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동물들에 비해 큰 이 뇌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이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저장하게 되죠. 그런데 과거에 비해 현대사회는 활동량은 줄었지만 체내에 지방을 저장하는 능력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비만이 되기 쉬운 체질이 된 것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별의 눈밤 천문 우주 실험실. 드넓은 우주, 멀리 외부 은하부터 가까이 태양계까지. 우주는 항상 우리에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태양에도 최후가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몇백억 년 후에 있을 태양의 최후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데요. 적색 거성으로 변해 부풀어 올라 수성까지 삼키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지구는 표면 온도가 750도까지 올라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그 후 시간이 더 흐르면 태양의 표면 물질이 우주로 날아가면서 태양은 백색 외성이 되고 결국 열과 빛을 잃은 흑색 외성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네요. 심리학에 속지 마라. 심리 분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호황을 누리는 경제 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무수히 많은 심리 이론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저자는 무수히 많은 심리 이론에 무분별하게 휩쓸릴 수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오랫동안 고민을 하고 물건을 산 사람들의 만족도가 충동 구매한 사람보다 적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이처럼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하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그것이 내면과 같은 복잡한 것일수록 더욱 그렇다는 것이죠. 이처럼 심리학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보다 때로는 자신을 망각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고 책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프리츠 하버는 공기 중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후에는요, 바다에서 금을 추출하는 방법을 연구했다고 하는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성공과 실패 여부를 떠나서 공기 중에서 비료의 재료를 만든다, 또 이 바닷물에서 금을 만든다처럼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한 문제에 과감하게 도전한 그의 정신에 다시금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상하고 믿는 만큼 현실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 아닐까요? 다음 이 시간에도 더욱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로 찾아뵙겠습니다.